미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할 수 있는 SEC는 자산이 1억 달러가 넘는 기관 투자자들에 한해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분기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F라고 불리는 이 보고서는 SEC의 보고를 마치고 약 한 달 반 후에 시장에 공개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유명한 헤지펀드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보고 시점부터 공개될 때까지 약 4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투자 관련 소프트웨어 데이터 회사인 노부스는 2021년 2월 13F를 분석해 주요 헤지펀드들의 포지션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어떤 포지션 변화가 있는지 이야기해보죠. 2021년 2분기에 헤지펀드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유한 상위 20개의 품목을 보면 2021년 1분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순서가 많이 바뀌기도 했지만 엔비디아가 리스트에 진입하고 미국의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좀 더 정리하자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여전히 인기 있는 주식이지만 헤지펀드들은 그 보유량을 급격히 줄이기 시작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외에 시티은행 주식은 33등에서 55등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엔비디아의 순위가 엄청 올라갔는데 이는 경쟁자라고 생각되는 인텔이 65등에서 99등까지 떨어지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주요 헤지펀드들이 반도체 테크 섹터를 떠나 섹터 로테이션을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구글의 회사인 알파벳은 주식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있는 주식과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전자는 티커가 GOOGL이고 후자는 GOOG입니다. 권한이 있는 주식의 보유 순위가 많이 올라간 반면 권한이 없는 주식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GOOGL이 GOOG에 비해 수익률이 약간 안 좋았던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추측입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최근 엄청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캐서린 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의 포지션 역시 다릅니다. 스파티파이, 스퀘어, 줌, 코인베이스와 로크 등이 상위 10개의 포지션 안에 있습니다. 반면에 빅숏으로 유명해졌고 요즘 캐시 우드의 반대 포지션으로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마이클 버리의 사이온 에셋 매니지먼트는 3,100만 달러에 달하는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3만 5,500주에 달하는 캐시 우드의 ARK 이노베이션 ETF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스티븐 타네바움의 골든트리 에셋 매니지먼트는 버리의 4배에 달하는 ARK 이노베이션 ETF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헤지펀드 인더스트리의 전체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테크놀로지 주식이 약 24.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소 지난 5년간 최고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부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래프에서 보라색이 바로 테크놀로지 섹터의 비중입니다.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변화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텍 자이언트들 덕에 일어날 수 있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헤지펀드의 개별 포지션을 볼 때 대형 텍주가 아닌 중소형 텍주의 보유 역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헤지펀드들의 중국 주식 보유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중국 정부의 중국 테크 기업 규제는 투자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투자자는 이미 중국 주식에 투자한 자금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헤지펀드의 종목 보유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 이슈를 문제로 규제를 받은 DD 글로벌의 예처럼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중국의 현실이 모든 투자자를 걱정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중국 바깥의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오프쇼 셰어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미 SEC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는 이 구조에 대한 워닝을 주었다고 합니다. 캐시우드 역시 Chinese ADR에 대한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